제가 한 달 안에 제가 10kg를 못 빼면 그러니까 이제 80.3이 돼야죠. 80.3이 안 되면 제가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를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이어트.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10kg 못 빼면 유튜브 삭제, 아프리카 탈퇴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8월 15일 12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제 몸무게 공개를 할 텐데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시간 끌 필요 없이. 그때가 몸무게가 제가 알기로 90.3kg였거든요. 90.3. 80.4부터는 실패예요, 사실상. 네.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뭐, 자, 뺐겠죠, 진짜? 아, 진짜 운동 열심히 했어요. 유튜브 날아가는데.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잠시만. 큰일 난 거 아니야?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가 요즘 거의 제가 봤을 때 0.2kg 정도 하거든요. 예. 다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오이고. 됐어. 가시죠. 가시죠. 지금 어차피 이게 실패가 아닌 게 8월 15일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라 저는 어떻게든 빼면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화장실이라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밑에 여러분들 밑에 퇴근했습니다. 아, 나 이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려 했는데 씨. 이거 먹고 가냐 이거 빼. 누구야? 맥겐이 뭐야? 아까. 아, 깐풍기 먹어야 되는데. 아. 와, 하필 또 이 타이밍에. 0.1kg 빠졌어. 내가 봤을 때 0.1kg 빠졌어. 가봅시다. 이게 안 된다니까. 아, 미치겠네. 이거 한번 보여줘봐. 아, 너무 먹고 싶다. 바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 아. 냄새 봐. 아. 아, 잠깐. 옷 벗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0.2 한번 벗어봐. 진짜 윗도리 벗고 바로 갑니다. 네. 아, 불편하고 없네. 밑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밑에 벗었습니다. 보통 막 UFC 선수들이 이렇게 하던데. 네, 밑에 벗었습니다. 예. 오! 오, 제발! 뭐... 아니, 바지가 이렇게 무겁다고? 어떻게 딱 80.3 되냐. 열심히 했나봐요, 운동. 솔직히 술 먹방도 했었고 저 먹을 거는 근데 최대한 자제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PT를 다녔고 항상 아침 8시. 물론 못 간 날도 있었죠, 제가. 근데 이걸 진짜 많이 했어요. 제 아파트 20층이잖아요. 21층인데 왔다 갔다 하루에 6번씩 무조건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딱 두 번인가 세 번 빠졌어요. 식단을 어떻게 했냐면, 식단을 또 궁금해하시니까 식단은 이렇게 먹었어요. 운동 끝나고 8시, 아침 8시 끝나고 와서 닭가슴살하고 김치하고 현미밥 있잖아요, 현미밥. 네. 그 다음 자고 일어나서 저 고구마 먹고, 그 다음에 또 자고 일어나서 방울토마토 먹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 먹었어요. 아, 성공해서 다행이다. 유튜브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고. 아, 근데 이거 또 옷 벗었다고 인정 안 한다 이런 거, 이건 좀 에바 숙제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 맞잖아. 야, 옷 벗는 괜찮잖아. 원래 옷 보고 촬영하자. 아, 옷 보고 되죠, 원래? 맞잖아, 그래. 그러면 또 이러겠죠. 그때는 왜 옷 안 벗고 지냐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열정, 진짜 그래도 진짜로. 진짜 열심히 했고, 제가 왜 했냐면 그때 당시에도 너무 무리다, 또 탈모온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거 한 이유가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약속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지금 10kg씩 뺐으니까 이제 한 3kg씩 해서 한 11월 안까지는 진짜 70kg까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천천히 이제는 좀 먹으면서. 아 이거는 뭐 거는 거 없이? 예,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솔직히 걸고 나서 하루 동안 괜찮았거든요. 일주일 뒤에 괜히 걸었다 생각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진짜로. PT 가서도 어떻게 했냐면 일단 PT 운동 1시간. 네. 그 다음에 그 런닝머신 말고 등산머신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타는 거. 그 25도로 해가지고 진짜 30에서 40으로 맨날 1시간씩 타고 진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을 하루에 거의 2리터 이상 마셨어요, 진짜. 오. 네. 탄산은? 탄산은 좀 먹었나요? 먹었죠, 솔직히 먹었죠. 한 캔, 한두 캔? 네, 그 정도. 근데 중요한 게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숙먹방을 하고 전 이 생각했어요. 와, 됐다. 솔직히 3kg 쪘겠다. 너 0.5밖에 안 찝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운동하면서 먹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렇다고 막 폭식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느낀 게 아, 진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걸 없구나라고 좀 느꼈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트 자극돼서 뭐 저는 안 멋져졌지만 여러분들 더 멋지시고 더 예뻐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 때 시원하게 먹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진짜 9천만 칼로리 도전해보겠습니다. 뒤지게 처먹을 거예요, 진짜. 짝 성공!